맞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간단하게 닭갈비 있는데, 여기 치즈는 이따가 녹을 때까지 조금만 요렇게 있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노랑통닭이라는 데에서 시킨 거고요. 얘는 3종 세트, 후라이드랑 양념이랑 이거 뭐지? 깐풍? 이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18,000원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마트에서 산 6종 샐러드, 6종이 아니라 파티 샐러드고요. 그리고 오늘이 9월 9일 구구데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닭도 드시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거 순 닭가슴살 동원해서 나온 거 달콤 찜닭을 한번 사봤는데 한번 궁금해서 사봤고, 오늘 9월 9일이니까 왜 닭을 먹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은 이거 드셔야 돼요. 아, 9월 9일 날은 원래 이거 드시는 날이에요. 이건 이따가 냅두고 조금 녹으면 먹을게요. 아니 9월 9일 날 왜 닭을 먹어? 먹으려면 비둘기를 먹어야지. 암튼 얘 이따가 조금 녹으면 먹을게요. 자, 일단 뭐 좀 됐고요. 자, 이거는 홍신의 철판 닭갈비라는 데에서 사왔는데, 이거는 야채 있는 닭갈비예요. 야채 없는 것도 있나봐요. 일단 노랑통닭 제일 궁금하니까. 이거 뭐 TV에도 많이 나가고 그랬대요. 왜 못 봤지?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괜찮은데? 우와. 막 괜찮다. 아, 이거 쌀가루로 만든 거예요? 근데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치킨이랑 씹는 질감 같은 건 별 차이가 없는데 맛있네요. 얘는 순살이고 이거는 브라질 닭. 와. 후라이드도 맛있는데 양념 맛있다. 노랑통닭은 깐풍이 제일 맛있다고요, 이거? 오, 이거 후라이드는 근데 조금 식어서 이게 딱딱해져서 아쉬운데, 후라이드도 맛있고, 막 괜찮은데? 자, 그리고 얘는 야채 있는 닭갈비라는 이름도 조금 이상해요. 야채 없는 것도, 야채 없는 거는 8,000원이고 야채 있는 거는 1인분에 9,000원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깻잎이 들어가서 향이 좋아요. 얼마 전에 고수 닭갈비 먹었는데 거기는 깻잎이 없었거든요. 보시면 깻잎 있죠. 야, 조선 간신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역시 닭갈비에는 깻잎이 들어가서 깻잎 향으로 이렇게 내야지 맛있지. 깻잎이 안... 9월 9일은 구구콘데이에요. 와, 9월 9일이니까 오늘 어떻게 닭들 많이 드셨어요? 아들님 어서와요. 오늘 9월 9일이라 치킨집도 사람들이 되게 빠글빠글 하더라고요. 닭갈비집도 그러고.
닭가슴살 드신 분들, 저는 이거 동원에서 나온 달콤 찜닭인데, 닭갈비요? 제가 시킨 거는 3인분을 시켰는데 혼자 먹으니까 1인분이죠. 지혜님 5개 감사합니다. 안에는 요렇게 진짜 찜닭처럼 요런 색. 이러니까 살이 안 빠지냐. 가끔 친구들 중에 야, 나 닭가슴살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나 매운 닭가슴살 뭐 이런 찜닭 그런 거 먹는다고 하는데 안 빠진 이유가 있어요. 아, 그리고 치즈가 아직 조금 됐구나. 얘는 지금 먹으면 엄청 뜨거울 텐데. 치즈. 아, 그 머리를 왜 지금 감았냐면요. 조금 방금 전에 그 태국 마사지 받고 왔거든요. 근데 1시간 받았는데 한 2분? 받다가 잤어요. 그래갖고 안 받은 것 같아요. 곽쌤한개 감사합니다. 와. 와. 아, 곽쌤도 99개 감사합니다. 9월 9일이라고 99개를, 그리고 찐빠님 당기 고마워요. 이거 하행님 한 개랑 탄사님이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를 한번 오세요. 감사합니다. 암튼 마사지 받고 왔는데 아유 전혀. 야, 네바다님이 9월 9일이 되게 좋은 날이구나. 999개를. 야, 참네. 999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근데 마사지 딱 받자마자 이거 엘보로 어깨를 확 누르시는 거예요. 아! 하고 아, 약하게 해주세요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있나니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아로마 마사지 그거 했거든요. 그거 했는데 있나니까 되게 등이랑 몸은 기름지긴 한데 몰라 그냥 이렇게 발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한테. 와, 치즈가 좋다. 엄청 식으니까 더 고소해져요. 아, 저는 스포츠 마사지 못 받아요. 너무 아파갖고. 삐자님 2개 감사합니다. 스포츠 마사지 너무 아파. 자, 우리 닭갈비 덕후들, 치즈 덕후들 색이 조금 어둡게 보이긴 하는데 어두운 거 맞아요. 아니요, 그 되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외국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실 때 이렇게 사우디캅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그래갖고 누워있다가 아, 안녕하세요
아, 코끈캅인가? 아무튼 그렇게 인사해 주셔갖고 아스토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돌친구 100개 고마워요. 오. 근데 치킨은 쌈무도 좋긴 한데 치킨무가 조금 더. 현이님 한 5개 그리고 정훈킴님 한 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싸 먹을 땐 쌈무. 그러게 닭갈비가 양이 적나? 야채를 조금 넣어주셨나? 아, 탄산 뚱땡이님 이번에 또 본방 오셔갖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 말하기가 힘들다. 아, 그래갖고 지금 제 몸 되게 미끌미끌거려요. 그래갖고 머리만 감고 방송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마트에 파는 파티 샐러드. 이렇게 마치 피자 먹을 때 파는 것처럼 들어있죠? 아이고야, 민블리 김찜? 민블리 김? 아, 민블리 김님 100개 또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찜으로 착각했네요. 본방 오세요. 그리고 얘는 찜닭 맛인데 그냥 장조림 같아요. 치즈를 치킨에 발라먹어. 네, 그건 양념 치킨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기자 방송은 거의 매일 하죠. 치킨을 돌돌돌 말아갖고. 어우. 여기 맛있다. 어, 여기 저는 닭갈비는 저번에 뭐 딴 데 먹고 뭐 거의 5.5만 먹는데 여기도 괜찮네요. 근데 뭐 방에 있는 냉장고에 뭐 이런 거 하나씩은 있죠?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수갱 낭자님 100개 중계방송 팬클럽 가입 화끈하게 고맙습니다. 택배 보내드리고요. 영어님도 한 개 고마워요. 이게 씹을 때 엄청 아삭아삭 바삭바삭 거려서 좋아요. 행복한 연애 중님 50 닉네임 바꾸고 오세요. 뭐 연애는 행복할 수 있죠. 근데 막상 결혼하면은 모르는 일이야. 50개 감사합니다. 여기 홍신에는 그 갈마동 거기 있어요. 경성큰 마을 쪽. 그리고 이거는 떡도 있어요. 이렇게 떡국떡. 킥비님 한 개 고맙습니다. 방금 마신 거는 닭갈비 살 때 주신 동치미. 아, 얘는 이거 찍어 먹어야 되겠다. 민블리님도 33개 감사합니다. 이상한데.
아, 진짜 지금 치킨 시켰는데 배달이 1시간이 밀렸다고요? 오늘 치킨집 진짜 불나겠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양념치킨 맛이에요. 양념 소스 맛. 그리고 이게 치킨이 뜨거울 때는 아마 양념이 차가울 거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놓으셨으니까 진짜 잘 맞아요. 그럼 궁합이. 노랑 치킨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인기 짱 많아. 그리고 이런 데 있는 면 있죠? 이런 거는 그냥 한입거리. 이런 거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사시면은 되게 많이 드실 수 있어요. 블루진맘님 10개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갖고 예전에 막 인터넷으로 막 되게 여러 개 시켜서 사 먹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깝다 싶으시면은 미스터 피자 가세요. 거기에 가셔서 참치 많이 드세요. 참치 샐러드. 근데 치즈는 너무 많이 입에 넣으면은 껌같이 되니까 그 비율을 조금씩만 조정하시고. 원짠, 치즈는 적당한 양이 좋지. 너무 많으면은 껌 같아. 한번 후라이드를. 나쁘지 않아. 치킨은 뭐랑 먹어도 그냥 저이 옷이 예전에 방송할 때는 맞았던 옷이에요. 그때는 별로 이렇게 끼지 않게 입었는데 지금 이걸 입으면 애들이 개 같대요. 24알님 그리고 은성아버님 1개 감사합니다. 24님 8개 고마워요. 애들이 되게 야너개 같아 입지 마. 그래갖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만 입고 있어요. 진짜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게 양념에 양념. 양념치킨에다가 양념 소스를 찍어 먹으면은 겁나 양념이거든요. 너무 세. 너무 세요. 팥빙수님 10개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그냥 여기 노랑통닭에 후라이드 하나 사드렸어요. 뼈 있는 걸로. 이게 뼈 없는 거는 브라질 닭이고 뼈 있는 거는 그 국내산 육계래요. 어우. 추천 안 눌러도 되는 거죠? 뭐안 누르셔도 되는데 누르시면은
좋고. 뭐, 맘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닭갈비 드실 때는 떡. 요즘엔 닭갈비집에서도 이렇게 조금 떡사리도 추가해야 되더라고. 옛날에는 이모 여기 떡사리 떡 좀 많이 주세요 하면은 막 많이 넣어주셨는데 요즘은 정이 없어. 옛따돈님 한 개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배달 가능한지. 저는 사왔어요. 얘는 호박 샐러드. 아, 단호박. 얘는 건강하게 단맛이에요. 맛있게 단맛이 아니라 건강하게 단맛. 샐러드는 고구마 샐러드가 짱이죠. 아, 감자 샐러드. 치킨은 통조림. 어, 얘도 괜찮겠는데? 근데 어차피 안동찜닭 그 소스라. 민블리끼님 중계방에서 77개 감사합니다. 또 영원님 2개 고마워요. 근데 얘 앞에 있는 게 감자. 근데 님들도 마사지 받다가 바로 주무세요? 저처럼 못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어깨를 한 몇 번 찌르고 그 뒤로는 저를 툭툭 치셨어요. 기억이. 아, 내가 받은 게 맞긴 맞긴 할 텐데. 괜히 찝찝한 거 있죠? 아, 아파서 저는 처음부터 너무 아픈 티를 냈나? 아니야, 일부러 기절시키진 않았을 텐데, 아까 아무튼 정말 푹 잤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엑기스라고 하죠. 닭갈비도 있긴 한데, 그 야채들이 조금 더 많이 집히고, 뒤에 살짝 보시면은 치즈도 중간에 껴있고, 닭갈비 먹을 때는 닭갈비 고기도 좋은데 야채가 양념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어우.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에서 닭갈비 시켜갖고 양배추랑 뭐 파, 양파 넣어갖고 드시는 분들 깻잎 꼭 넣으세요. 깻잎만 넣으면 식당 맛. 그러니까 깻잎 자체도 맛있긴 한데 이 향이 맛을 바꿔줘요. 단추 잠그면 게이 같아서 안 돼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 여자분들이 코르셋 같은 거 입을 때 이 느낌인가? 느낌이 진짜 딱 이래요. 힘들다. 찐님 한 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얘는 크레미. 고급 맛살, 고급 게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 보면은 코르셋 엄청 꽉 조이잖아요. 치킨도 막 괜찮아요. 식당에서 드시는 거면은 그 가게에서 얘 후라이드도 추천하는데 저는 조금 식어서 딱딱하긴 해요. 그래도 안에는 촉촉. 써니님 33개 감사합니다. 통조림에 있는 치킨은 먹을게요. 야,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시는 분이 한 5,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눈만 만 개야. 눈만 따지고 보면은. 또 혼자 보시는 게 아니라 둘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11,000개 합시다. 소스가 깡패네요. 얘랑은 밥이랑, 얘는 밥이랑 비벼먹어도 맛있고. 치킨은 브랜드 상관없이 일단 닭을 기름에 튀긴다? 다 맛있죠. 당신, 당구 여신님 50개 감사합니다. 아유, 말을 줄이려다 보니까, 당신님 50개 고마워요. 당신, 뭔가 어색하다. 오늘 신어둔 치킨을 먹으려 했어요. 안 되겠더라고. 너무 무서운 행동이에요, 그거는. 돈을 버리는 짓이죠. 아, 그리고 아까 마사지 받을 때 현금을 하면은 얼마고 뭐 카드를 하면 얼마, 뭐 수수료 10% 더 받대? 원래 그래? 당구여수님도 50개 감사합니다. 50개, 50개, 100개 합쳐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앞에 써있는 게 10만원이라 치면은 카드로 긁으면은 11만원 그런 식으로 10%를 더 받아요. 원래 그래야 돼요? 아, 처음 봐서, 아, 신고해야 돼요? 아, 불법이구나. 거기 어딘지 말 안 할게요. 괜히 나 때문에 안 되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뿌잉잉님, 100개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뿌잉잉님, 100개. 어서오세요. 자, 이제 적절하게 씻고, 적절하게 굳은 치즈들. 카드 부가세,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어떤 배달집은 시키면은, 카드로 계산하면은, 쿠폰 안 줘. 쿠폰 모으는 맛으로 하는 건데 쿠폰을 안 주더라고. 야, 이거 이대로 먹으면은, 얘만 먹으면 질겅질겅 거려서 못 씹어 먹어요. 얘는 이제 고소한 맛으로 먹어야지. 엄마.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엄마랑 누나랑 이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잘 자라고, 이렇게. 엄마가 이모티콘 쓰는 법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해. 카톡할 때. 그냥 이모티콘 몇 개 띡띡 하시고.
이거는 치즈떡. 가운데 치즈 보이죠? 고소하다. 네, 지금 11시 38분이에요. 내일 또 출근하시고, 이렇게 학교 가시고, 하셔야 되니까 얼른 주무세요. 다 맛있다, 근데 오늘 역시. 아니요, 누나 얼굴 공개된 적 없어요. 한 어깨? 어깨까지 나왔고, 안 나왔어요, 누나는. 3종 세트가 한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당구여신님도 11개 감사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방송을 저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카톡 왔어요. 벤티님, 저는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입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카톡을 해갖고 지금 되게 그래요. 또 22개 고마워요, 여신님. 아니, 얘가 자꾸 자기가 학원을 간 걸 나한테 말하더라고.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재밌는 친구야. 초등학생이 벌써 인맥 자랑한다고? 야, 나 벤츠랑 카톡 간다? 뭘 자랑이야, 그게. 아니지. 여신님, 33개 감사합니다. 또, 44개, 55개. 미리 고마워요. 아니, 혹시나. 그리고 저는 얘 좋아요. 가생이 자리 녹은 거 있죠? 얘를 싹 푸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싫으신 분들은 여기 가운데 파두시면 되고, 저는 녹은 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일부러 아이스크림 녹여갖고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은 적도 있어요. 이게 조금 스무디처럼? 그렇죠. 빵 찍어 먹어도 맛있고. 당구 여신님이 100개를 아유 개이득이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4개를 안 가시고 100개 고맙습니다. 대전도 사투리 했죠? 충청도 사투리 기어? 아니요? 할려? 여 뭐 이렇게 대충 그런가? 이거 먹으면 확실한 건 다이어트는 안 되겠네요. 민블리 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민블리, 블리블리 친구들 고맙습니다. 부산 사투리는 잘 못해요. 써도 어색해요. 막 들으시는 분들도 아유, 이 방송 보지 말까 이 생각하실걸요. 니팬님 어서와요. 얘는 진짜 깐풍기. 점점 MB에서 벗어나네요. 감사합니다. 시원님 3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MB라고 적어주셔서 되게 고마워요. 다른 분들은 그분의 성함을 막 거론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 변하진 않을 거예요. 성형을 해야지 외모가 변하지.
아, 경상도 분들, 여자분들, 일부러 사투리 안 쓰려고 막, 그런 말도 있죠. 일부러 서울 말 쓰려고 하는 거. 되게 매력있어. 사투리 써도 매력있어. 아, 오늘 조금 일찍 했어요. 그, 뭐, 아, 뭐야, 그, 있어, 그게. 그냥 경상도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가 좋진 않아. 이런 분들 그냥 블랙해주세요. 뭐, 별풍선 쏘든 말든, 저런 더러운 닉네임 분들은 블랙해주시고요. 구부님, 다섯 개 뺑글어 가기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뭘 이거 보면은 여기 치킨에 양파랑 뭐 이런 게 있거든요. 1998님 한 개 팬클럽 그리고 여신님 44개 감사합니다. 씹다 보니까 양파 잔맛 나온다. 그랬다, 아이가. 어, 그, 경상도 분들은, 했다, 아이가. 막, 아이가, 아유, 귀여워! 아유, 죄송합니다. 혼자 흥분을 했네요. 요즘, 날이 좋아갖고, 그, 밤에 운동할 때, 되게 산에, 차로 데이트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왜 자꾸 저는 그 주위를 서성거릴까요? 다른 데로 코스를 옮겨야 되는데 자꾸 그 차를 맴돌고 괜히 거기서 신발을 한번 묶고 그런다고요 그냥. 근데 아니 사투리는 그걸 들어야 돼. 자, 이제 이 정도면은 밥을 살짝만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닭갈비 조금 남은 거라, 얘 비비고, 어우 좋다. 야, 저 노랑통닭 처음 먹는데 좋네요. 그리고 얘를 드시다가 얘를 360도 돌리면 안되고 180도만 딱 돌리시면 밑에 부분에 녹은 게 있거든요. 밥볶음밥. 다녀왔습니다. 지금 밥이 뜨거우니까 굳이 판에 열을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참기름만 조금 붓고 현님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님도 50 오게 고마워요. 그리고 얘를 그냥 비면 조금 싱거울 수가 있어요. 쌈장. 여신님 다시 한번 55개 감사합니다. 아, 좀만 더 일찍 볼 걸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아 맞아, 니편이 사투리 쓰는 거 안 힘들어요? 그 타이프로 치기 힘들 텐데.
그게 부산 경상도 분들도 문자나 뭐 메일 같은 거는 표준말로 하시지 않나요?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밥은 뭐 여러 명이서 먹기는 조금 힘든 양을 살짝만 볶고요. 자, 하트. 자, 하트. 네. 하트고 얘는 그냥 밥 비빈 건데. 아, 여지님 또 5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겁나 맛있대요. 달콤찜닭 맛인데. 어우, 닭가슴살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지? 꿍사탕님 한 게, 그리고 여신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100개 당구 여신이 감사합니다. 내가 별맛은 아닌데 되게 맛있는 간장 있죠. 아, 집 앞에서 간단하게 사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리페님 5개, 4개, 3개 감사합니다. 혼자 찜닭 같은 거 막 시켜 드시기 부담될 때 이거 하나 사갖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여신님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니편님 마지막으로 한 개를. 야, 니편님도 오늘 999데이라고 12시가 아직 안 지났구나. 다시 한번 999개. 9월 9일은 뭐 이렇게 어? 999데이 감사합니다. 그 찐이 어머니 11개 스티커, 아, 서포터즈 감사합니다. 아니, 이 괜찮아요. 괜찮아. 이 앞에 좀 탔어요. 이거를 먹으면은 많은 분들이 아 뭐야, 그거 왜 먹어, 에이 그러실 텐데 진짜 맛있어요. 여진님 또 50개 감사합니다. 이게 많이 타긴 했어요. 많이 타서 많이 맛있어. 아, 정말 좋아. 여신님도 50개 감사합니다. 응? 고기는 다 먹었죠. 탄 게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건강에는, 그러니까 정신에는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그럼 다 태워 먹지 그러나? 아, 저 조금 태워 먹어요. 삼겹살 빼고 소고기 빼고 갈비는 태워 먹는 게 맛있죠. 얘는 이거 동원 거 쓴 닭가슴살 달콤 찜닭 맛 겁나 달아. 여신님 또 29개 감사합니다. 벤츠 부인되는 분 편하겠네. 밥 태우고 반찬 태우고. 아유, 좋다. 뭐든 잘 먹을 자신 있습니다. 데려가만 주세요. 또 여신님 111개 감사합니다. 그냥 데려가만 주시면은 조용히 따라갈게요. 맛이 없으면은 괜찮아. 쌈무에다가 싸먹으면 돼요. 극혐님도 한 개 감사합니다. 맛없으면은 쌈무 싸먹고 뭐 케첩 뿌려먹고 구워먹고 하면 되니까. 웬만하면 다 돼요 얘는. 학교가 뭐지?
아이, 근데 납치해가라는 게 아니라 친구들 겁 되게 많아요? 눈이 작아도 겁은 많아요? 아, 데려가라니까 막 어? 또 마지막에 얘 먹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마지막에 밥 볶을 때 떡이랑 밥이랑 먹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떡은 제일 먼저 익는 친구고 밥은 거의 마지막에 볶아 먹내니까. 아, 시계요? 아유, 힘들다, 이거. 아, 근데 셔츠 이거 말고도 더 이쁜 게 되게 많아요. 저희 사이트에, 노멀코어. 니편님, 아까 빠진 날 두 개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대전에 있는 마트를 돌아다니죠. 그리고 또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은 서울의 롯데호텔 갈 계획이고요. 혼자서 스위트룸을 쓸 생각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홍대 아트센터 갔다가 인천 소래포구 쪽을 갈 생각이고요. 리너님 안녕하세요. 이거 괜찮아요. 노랑 통닭 딱 이름만 들으면은 에이 뭐야 초딩 통닭이야 뭐야 되게 노란색이라는 거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맛 되게 괜찮아요. 저번에 영화 아니라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거 도와드린다고 한 거 아직 다 안 끝나갖고 간담회 이번에 하나? 글쎄 연락이 없는데? 하면 15일인데 화요일 하나 모르겠다. 모르겠어 연락이 없어. 돈은 아프리카에서 되게 놔줘요. 뭘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써. 운영자님 혹시 보고 계시면은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그럼 되게 그냥 뭘 하든 제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 알죠 친구들. 왕따인가 봐. 대전에 있다고. 다른 분들 뭐야 방송 같은 거 같이 하고 할 때 난 안 불러. 대전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너 할 거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먹방대회도 불러주고 했는데 요즘은 아 맞아요 저 CJ 채널에서 TVCF 나와요. 제가 막 약간 TV만 아 또 현님 11개 감사합니다. 아 약간 TV보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 CJ 채널 채널 CGV, XTM, OCN, 투니버스. 투니버스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그 중간중간 광고마다, 저, 소프형, 그리고 허팝님, 꿀키님, 그렇게 내셔서, 저희는 뭐 크리에이터입니다. 뭐 그런 걸 찍은 게 있거든요. 영화관에서 나올란가 모르겠다. 영화관에서 나오면, 어우, 손발 오그라들 것 같아. 겁나 큰 화면에, 아니 씨님은 혼자 하시고 저희는 넷이. 아! 내일 그거 입고 찍을게요.
그 난방 여기 다 잘라서 찍은 거 있거든요. 난방인데 저만 팔을 다 찢어놨어요. 잘라갖고. 아 원래 오늘 그거 입고 있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네. 아깝다. 허팝님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허팝님 성격도 정말 좋으시고 이런 저런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고 아이디어도 되게 독특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생일날 입으라고? 생일인데? 생일은 저 그래도 미용실도 갔다 올 거예요. 미용실 가서 머리 세팅도 하고 그날 마사지를 다시 받아야 되나 맨정신으로. 그때는 좀 안 깨고 느끼고 싶어요. 그 마사지 몸 시원한 기분을. 아 왜요? 뭐? 왜? 근데 11시 59분이에요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은 99데이는 끝입니다. 아 오늘도 설거지 많다. 자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마치만 눌러드리고요. 지금 제가 상상력 고관님 99개 감사합니다. 뭐 99개지만 오늘은 퀵뷰 보내드릴게요. 추천 확인을 눌러갖고 뒷자리가 99개가 된다. 원원님 100개 감사합니다. 99개가 되면은 일단 뭐 별로 할 게 없어서 야, 아무튼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87개네요. 안녕. 또 오늘 노랑통닭이랑 요거 홍신의 철판닭갈비 먹었는데 괜찮고요. 얘 동원 달콤찜닭 맛도 괜찮고 그리고 역시 9월 9일에는 99콘 님님꽃님 3개 감사합니다.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